자, 이번엔 죽선의 시를 들어보도록 하세. 됐네. 나야 그저 흥난 대로 끄적거릴 뿐이니 울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 자, 산홍아, 술이나 한잔 치거라. 아, 사람도 참. 아, 시회가 돌아왔으면 시를 봐야지. 시회는 무슨. 그저 꽃들과 더불어 한세상 즐기면 되는 것이지. 꼭 시를 읊어야 마신가? 자네는 그 호부터 바꿔야지 안 되겠네. 아, 천하의 한량이 죽산이라니. 대나무의 곧은 절개가 울고 가겠네. 오늘은 이만 먼저 가보겠네. 아이, 그게 무슨 소린가? 이제부터 시작인데. 왜? 또 숨겨놓은 기생이라도 있는 게인가? 기생은 무슨. 집으로 갈 거라네. 6월이라는 개입종이 삼삼하다더니 그 때문이야? 나 감세. 조심해 가게나.
참으로 아름다운 낭자로다. 낭자. 행여 나 때문에 가려하시오. 남녀가 비록 유별하다고 하나 이 빗속을 어찌 갈 수 있겠소. 큰 허물은 되지 않을 터이니 비가 그칠 동안 잠시만이라도 머물다 가시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놀랍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 이렇듯 고결하신 선비께서 살고 계시다니. 과찬의 말씀이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초에 묻혀있는 그저 이름 없는 한낱 선비에 불과할 뿐이요. 그러잖아. 교동의 이선비라면 전에 참판벼슬을 지내신 분의 자제분 아니시오? 예, 그렇습니다. 뜻밖의 명문 대가의 자제분을 뵙고 보니 참으로 반갑군요. 근교 농막에 감농을 나왔다가 뜻밖의 소나기를 만나 길까지 잃고 보니 비를 만나길 천만 다행이오. 이 비가 아니었으면 내 귀한 손님을 어찌 맞이했겠소이까? 별 말씀을요. 어르신 아니었으면 한대서 이 밤을 지낼 뻔했습니다. 아버님. 마침 걸러둔 술이 있었더냐? 예, 아버님. 귀하신 손님이시니라 하룻밤 보고 가실 테니 그리 알고. 예. 비를 만나기 천만다행이군. 소나기가 아니었더라면 저렇듯 청순한 처녀를 내 어이 만날 수 있으리. 박주 소찬이나마 한잔 드시지요. 네. 나으리, 나으리.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셔요. 시원하게 꿀물 좀 타왔습니다. 드셔보셔요.
나율이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하우면 발이라도. 왜 저리 추할꼬? 역시 못 속여. 태생은 못 속여. 아니, 어머니. 들어가시게. 내일을 말이 있어 왔으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급히 다녀올 때가 있어서요. 또 어딜 나가신다는 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지 끝나는 대로 돌아오마. 제 걱정은 마시고 나의 발걸음 오셔요. 들어가. 예, 다녀오셔요. 뭐냐? 이리 오너라. 아버님은 아니 계시오? 어디 출타라도 하셨소? 예, 방금 제 노모 백부님 댁에. 허참, 이런 낭패가 있나. 일단 이것 좀 받아두시오. 물이 하도 좋기에 아버님 드시라고 가져왔소. 그나저나 이를 어쩐다? 내 귀한 서책을 좀 빌려볼까 싶어 왔거늘. 얘가 아닌 줄 아오나 어떻소? 아버님 오실 때까지 들어가 서책을 좀 보고 있어도 되겠소? 아니, 이건 왜 내왔소? 이제 막 가려던 참인데. 제 집에 오신 손님은 어찌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차린 건 없사오나. 낭자. 주인도 없는 방에서 객 혼자 술을 마시려니 왠지 서먹서먹하구려. 상머리에 잠시만 앉아줄 수 있겠소? 뭘 그렇게 주저하오? 내 낯선 객도 아닌 터에. 이렇듯 가까이서 낭자를 대하니 더더욱 아름답구려. 낭자, 이왕이면 그 섬서목수로 술 한잔 쳐주시겠소? 고종하시오, 낭자. 내 무례를 용서하시오. 내 낭자를 욕보이려 한 것이 아니오. 이제 와서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감추겠소? 지난번 낭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난 취한 듯 홀린 듯. 낭자, 부디 내 마음을 받아주시오. 낭자 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오. 낭자, 낭자도 들어서 알 것이오. 난 여러 해 전에 상처하고 홀로 적적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허나 이렇게 낭자를 만나고 보니 하루빨리 낭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구려. 낭자, 부디 내 사람이 되어주시오. 낭자. 아니 되옵니다. 왜 안 된단 말이오? 선비어른께서는 이 고을 제일의 부자이시나 전 변변한 혼숙감조차 마련할 힘도 없는 가난한 선비의 딸이 아니온지요. 하오니 가문도 재력도 선비님께 걸맞는 배필을 구하시는 것이. 모르는 소리 마오. 내가 원하는 건
가문도 재물도 아니오. 오로지 낭자뿐이오. 아니 되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낭자. 아니 되옵니다. 제 비록 보잘것없는 가문의 여식이지만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알았어. 네, 내일이라도 정식으로 매파를 놓아 청혼을 할 테니 내 청을 받아주시오. 낭자, 낭자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아니한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리요. 차라리 낭자가 부는 앞에서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 되옵니다. 오면 내 정을 들어주시겠소? 하오면 절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맹세를. 하늘에 맹세하리다. 땅에 햇님의 달님의 맹세하리다. 소연아. 예, 아버님. 아니, 일하다 말고 왜 넋을 빼고 있노? 안색은 왜 그게 안 좋은 게야? 어디 아프냐? 아프긴요. 아무래도 시집이 가고 싶은 게야. 그리 초조해하지 마라. 애비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중매를 서주기로 했느니 좋은 신랑감이 있다고 하더라. 어째 요즘 이선비가 통쁘해질 않는구나. 왜 그렇게 먹어? 아까 개떡을 좀 먹었더니. 그러고 보니 너 요즘 얼굴 많이 상했어. 통 웃지도 않고.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 거 아니냐? 아프긴요. 아유 왜 그래? 아까 개떡을 먹었다더니 그게 최악이로구나. 예. 드시고 계셔요. 숙늉 가져올게요. 효동사는 이선비 어른이지? 그 양반이 요참에 호래비 신세를 면하게 됐다며? 신부는 누군데? 밤골에 장진사댁 따님이라고 하던걸. 아따! 아니 그런 집안에서 답답한 게 뭐가 있다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 어느 남자고 물려받은 재산이 그만큼 있어봐. 그 양만 맞건 바람 안 피우겠나. 안 그려? 어쨌거나 우리 고을에도 큰 가문이 사돈을 맺게 됐으니 그 잔치 볼만할 거구먼. 그래, 그래. 나름 봐봤지야. 이달 금오미래지 아마.
고동 사는 이선비 어른 있지? 그 양반 요참에 호래배 신세를 면하게 됐다며? 모르는 소리 마오. 내가 원하는 건 가문도 재물도 아니오. 오로지 남자뿐이오. 낭자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아니한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리오. 차라리 낭자가 보는 앞에서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는 것이. 청천벽이 어떻게 물지지? 어떻게 죽어? 너, 너의 기욕대에 맺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어서세! 설마 교동의 이선비는 아닐 테지? 어떻게 이러니?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 지금 누굴 탓하자는 게 아니오. 이왕 이렇게 된 일 누구를 탓하고 누굴 원망하겠소? 굳이 잘잘못을 따지자면요, 딸 자식 잘못 가르친 내 잘못이 더 크지요. 장진사댁과 혼산말이 오가고 있다는 거 내 모르는 바 아니오. 하나 이렇게 된 일 어찌하겠소? 선비가 함부로 무릎을 꿇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오만 내 일이 부탁하오. 제발 내 딸 자식을 거두어 주시오. 이 선비, 뱃속에 당신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거두어 주시오. 한 목숨 살린 셈 치고 거두어 주시오, 제발. 1,000냥짜리 어음이요. 아무런 변명의 말조차 하고 싶지 않으니 가지고 돌아가시오. 어르신, 내 한때 춘심이 동하여 어르신의 딸을 건드렸다고 합시다. 허나 그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란 것을 어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어르신의 딸을 건드린 것으로 곡해는 마시오. 경사스러운 일을 앞두고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이리 하는 것이니 이 정도면은 평생 먹고 사시는데 부족함은 없을 겁니다. 어르신. 아버님. 불쌍한 그.
모두가 야비에 부족한 수호치니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하니. 아버님, 한이 되옵니다. 문 좀 열어주셔. 이제부터 너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니. 이제 넌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돼야 하는. 문 좀 열어주시오. 다시는 이 집안에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되는 일이야. 장가 봅니다요. 한 번만 뵙게 해달라고 애걸하는데 어찌 할까요? 아, 저 소방님. 내 집 문 안에 한 발짝도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게라. 소방님, 마지막 소원이니 부디 한 번만 뵙게 해달라고 애원이온데 서방님 한 말씀에 새 목숨이 달려있답니다요. 새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서방님 손에 달려있다고. 내가 뭘 했느냐? 내 집 문 안에 한 발짝도 들이지 말라고 하지 않던가? 시체는 어떻게 할까요? 시체? 예, 대문에 기대어선 채 밤새 울어대더니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 울음소리가 거치질 않겠습니까요? 그래 갔나 싶어서 나가봤더니 아니 글쎄. 저 소리가 안 들리시오.
서방님. 아니요. 자, 어서 잠자리에 듭시다. 서방님, 불을 꺼주시어요. 서방님! 누구냐? 소위 덕질구먼요. 무슨 일이야? 아니, 어서 가셔야 되는구만요. 어서요. 좀 천천히 말해보거라. 아니, 그때 저 좀 전에 그 화장대가 누워서 그냥 몽땅 쓰러갔지 뭡니까요? 뭐야? 홍소방! 홍소방! 아이고, 사장님! 아니, 신방은 안 차리시고 웬일이십니까? 화적대는 어찌 됐느냐? 예? 아, 화적대 아니십시오? 덕질이를 보내지 않았더냐? 화적대가 와서 몽땅 쓸어갔다고. 아, 덕질이는? 지가 언제요? 아니, 분명 내 뒤를 따라왔거늘. 에이, 그럴 리가요. 아, 지금까지 우리 둘이서 투정놀이 했었구만요. 정한한 사내 때문에 한을 품고 죽은 여자지요. 그렇다면 소문이 듣던 도하고 조연낙자가 바로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절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맹세하셨지요. 하늘에, 땅에, 햇님의 달님. 그 사람은 나 아닌 다른 누구와도 혼이 날 수 없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원혼과의 인연도 인연은 인연인 것. 사리가 그러하니 서방님과의 인연을 단념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는지요. 내 말을 가벼이 여긴다면 기어이
웬일이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서방님, 소연이를 아내로 맞이하시겠다 맹세하셨지요. 하늘에 땅에 배님의 달림에 거듭 맹세하셨지요. 전 잊지 않아 영원토록 잊지 않을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러 오셨다면은 그만 돌아가십시오. 우리 가문이 어디 보통 가문인가? 비록 자네들 이르러 벼슬 길에 오르지 못했어도 조상 대대로 내로라 하는 집안일세. 헌데 자네들 이르러 가문을 닫아도 좋단 말인가? 전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숙부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애꿎은 사람 망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호,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나? 고집 피우지 말고 숙부님 말씀 들으시게. 그렇다고 손이 귀한 집안이니 가까운 일가부치 중에 마땅히 양자드릴 사람도 없지 않은가? 마침 맞춤한 자리가 있으니 자네는 아무 걱정 말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가만히 있게나. 이 모든 게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야. 보리 엄마, 교동의 이선배 어른 소식 들었어? 소식이라니? 그 어른이 또 제주 장가를 든다는구만. 뭐요? 아직도 그 어른한테 겁 없이 시집오는 여자가 남아 있었단 말이야? 아, 그러게 이번에는 그 어른의 소문을 모르는 저 먼 고을의 처자를 골랐다는구만. 가문에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까 일가 친척들 주선을 해가지고 엮어줬다는겨. 아휴, 어쨌거나 그 양반도 불쌍한 양반이구먼. 아, 장진사댁 따님 미쳐버린 뒤에도 실성이 나간 색시가 대체 몇이요? 죄받아 싸지. 서연아 씨가 얼마나 원통하게 죽어갔는데. 그러고 보면 귀신이 도깨비니 하는 게 참말로 있긴 있나벼.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한 처녀들이 첫날 밤만 되면 미쳐나갈 턱이 있나? 아,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오뇨래도 무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잖아. 아, 그래서 생긴 거여, 그 말이. 아휴, 어쨌거나 그 양반도 그만하면 죄값을 받을 만큼 받았는디 이번에는 그냥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구먼. 아이고, 이거 비가 올라나. 서방님! 서방님! 아니, 뉘시오. 이분은 서방님과 정원한 영동고을 신참봉댁 교수입니다요. 그래요? 헌데 이 밤에 어인 일이오? 정혼을 했다 하나 아직 사주 단자도 안 보낸 터인데. 떠도는 소문인즉 나라에 국헌이 있어
당년 15세 이상이 된 양반가의 규수들에게 곧 금혼령이 내려질 거라 하더이다. 그 때문에 참봉어른께서 부랴부랴 아씨를 이댁으로 보내신 거지요. 때가 때인 만큼 먼저 신방부터 치른 연후에 혼례를 치르자고 참봉어른께서 전하시더이다.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오. 차차 알게 되겠지만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소. 아우면 쪽들이라도 벗겨주시지요. 먼 길에 참으로 고단하시겠소. 편히 쉬도록 하오. 하오면 촛불이라도. 이제 아무 일 없이 온전하게 첫날밤을 치렀구려. 아마도 부인이 내게는 천생연분인 배필인 듯 싶소. 어디 부인의 얼굴 좀 자세히 봅시다. 천생연분인 부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소. 하겠다고 맹세하셨지요. 서방아, 이제야 전 온전한 이 시가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오나 서방아, 왜 그러셨는지. 예, 서방이. 서방님, 왜 그러셨는지 한 번만 뵙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한 여인에게 원한을 품게 하면 춘여름에도 무서리가 내린다는 옛 말이 있으니 스스로 악연의 씨를 뿌리는 것을 삼가하면 무고한 생명으로 하여금 구천을 방황하는 원기를 만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니 한마디의 말이며 몸가짐을 어찌 가벼이 할 수 있으리요. 이 얘기는 언약의 소중함과 남정네들의 경거망동하는 처신을 경계하는 전설입니다. 파주